이 메타버스 NFT라는 전체적인 어떤 그 섹터 내에서 그렇다면 어젠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또 당연히 좀 오락 문화 쪽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엔터 쪽을 좀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게임 섹터가 상승으로 전환됐던 연후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오락 문화 섹터, 그러니까 엔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NFT는 모바일 게임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엔터도 마찬가지로 NFT 수혜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섹터의 어떤 풍이 좀 불게 되면은 엔터도 연결해서 좀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 재봉쇄 우려가 해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 이 엔터사들, 그러니까 특히나 하이브라든지 SM 쪽에 해외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가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면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 뭐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 그동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뭐 기대감에 의한 상승 상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조금 더 나올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실적을 어떤 그 매출을 활동을 하고 있는 엔터 쪽이 오히려 리오프닝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엉뚱한 얘기지만은 뭐 IT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어쨌든 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연속해서 수남의 관점에서 강세를 볼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막 바른손 E&A라든지, 그리고 오늘 아침 쪽에 바른손 E&A도 18%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른손 E&A라든지, 그리고 DOU, 쇼박스.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2.9%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체육부의 내년 그 예산에, 내년 업무 계획에 한류 수출 지원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초록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NFT 플랫폼 강화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개별주 강세에 의한 어떤 그 엔터주 강세, 뭐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바일 게임주의 열풍이 불면 엔터주까지도 훈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재 차장님. 오늘 새벽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났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이제 승인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어제 한번 움직였던 이 젤리 약품이 조금 오늘도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전일자에도 이 젤리 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장중에는 뭐20% 넘게 상승했었다가 어쨌든 18%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3% 지금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젤리 약품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젤 파마홀딩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화이자 이제 어쨌든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바이오 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뭐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식으로 올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쨌든 1등주로 간직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침부터 움직임이나 이런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4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일약품이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2등주, 3등주인 뭐 제일파마홀딩스나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시기보다는 그래도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제일 약품을 사시는 게 맞는 그런 매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마가 돌면 1등주에 주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일 약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네. 최근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 EQ900 교체 수요에 대해서 아마 출시를 이번에 좀 맞춘 것 같습니다. G90이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인데, 그 계약 첫날 계약 대수가 12,000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해 연간 판매량보다 더 많은 계약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보게 된다면 아마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수익성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G90 판매 그 계약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웃는 기업이 이제 현대공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주가 반응을 봤을 때 현대공업이 가장 돋보이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제네시스 G90 모델의 암레스트와 같은 주요 내장재를 현재 현대공업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건수, 그리고 출고량 판매가 증가할수록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향후에 한 6년간 1000억 정도 매출이 뭐 기대가 된다는 보도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총 생산 규모는 13만 대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까지 잘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 GV60에도 내장재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본업인 이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분리막 코팅 업체인 에버에너 배터리 솔루션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선장 동력으로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앞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현대공업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050원에서 8,150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8,130원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와 제네시스의 내장재를 공급하고 있는 현대공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9,600원, 손절가 7,700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와봤고요. 네. 11월 22일에 장중 98,900원까지 갔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약세인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8만 원 중반을 좀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제작사라고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쌓아온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인해서 최근에 K컨텐츠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인기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내외적인 우호적인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2년 중에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등의 이제 글로벌 OTT사와 오리지널 제품을 5건 이상 체결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실적 고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연기금이나 투신 등의 이제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 순매수 기조가 어쨌든 통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차트로 봤었을 때 8만 원 후반원에서 9만 원 선에 있는 60일선과 120일선을 돌파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1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가격은 현재가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잡았고 이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네,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10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